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달 감리교 사태 이후 4년 만에 각국 총무 인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총무 대행 체제가 마감되면서 교단 본부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강천희 선교국 신임 총무를 만나 향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감리교단 정책국의 수장격인 선교국 신임 총무에 중부연회 총무를 지낸 강천희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강천희 총무는 교단 선교 정책을 책임지고 타 교단과의 연합 사업 실무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감리교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부 총무로 세우신 것은 감리교의 의상을 다시 세우고 감리교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지난 1973년부터 목회를 시작한 강 총무는 개최교회 세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중부연회에서 8년 동안 총무를 지내는 등 목회 경력만 40년이 넘습니다. 강 총무는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300만 총력 전도운동 같은 전도운동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도 노하우를 가진 교회들과 협력하고 미자립교회 생활비 지원에 성장 가능성이 큰 50명 내의 교회의 선교 자원을 집중한다는 생각입니다. 해외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천여 명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 외에 200여 개 지방에별로 한 명씩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에 1,50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선교운동 이런 데 가장 앞장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본래적인 감리교성 그러면서도 감리교의 그 감리교회 그 사회 성화 운동 그런 것을 병행하면서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가 나가야 되지 않나. 한국교회 안에서 위축됐던 연합사업 활동도 강화해 감리교단의 위상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 총무는 사회 성화를 강조하는 감리교회다운 목소리를 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